사람은 소리에서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리에서 많은 감정을 느낀다. 네. 뭐 어떤 그냥 음악 말고 그냥 음악 말고 모든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 또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그게 감정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짜증이 난다. 칠판 끄는 소리. 예, 야, 하지 마. 그런 소리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감정이 조금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뭐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무슨 소리 좋아할지 알 것 같은데. 뭐? 네, 말은 못 하겠고. 뭐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되게 자연적인 거 얘기하려고 했단 말이야. 뭐 자연적인 거지 다. 다 자연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요새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이 아닌데 사람을 힐링해주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있죠. 딱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뭐 풀, 뭐 숲 소리, 그렇죠. 바다, 뭐 파도 소리, 그렇죠. 뭐 개우 돌돌돌하는 소리, 눈 감는 소리, 모닥불 맞아요. 경단로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되게 긍정적인 그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소리라는 거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소리가 주는 힘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SMR 같은 게 이렇게 힘을 얻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ASMR 좋아하는 게 이게 맞아. 뭐라고 그거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도 왜 그 술 처음 먹을 때 딱 따갖고 껄껄껄껄 소리 나기 시작하면 소리 막 이러면서 먹잖아. 그 소리에 그냥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취한 것 같고 그 고기 굽는 소리 튀기는 소리 막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소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물며 뭐 음악이 주는 뭐 그런 영향이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뭔가 늘 소리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기들의 디테일한 같은 기타지만 엄청나게 그 세세하게 다른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전해드리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새롭게 등장하는 브랜드인 만큼 네, 소리에 집중해서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퍼우드라는 브랜드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저희가 이번에 버즈비에서 처음으로 리뷰해보는 브랜드인데 이게 요새 뭐 그 사장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 고포우드라는 브랜드는 업계에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나 있냐면은 알아서 잘 파는 브랜드.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마케팅이나 어떤 소매점에서의 프로모션 이런 거가 없어도 알아서 브랜드에서 잘 이미 팔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기타가 괜찮은 것도 있고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저가 시장에서는 진짜 아름아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네, 이미 다들 가지고 아시죠? 있는 네, 그런 브랜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거 치고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2014년도에 런칭을 한 한국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년밖에 얼마나 안 됐어. 네, 이제 지금까지 5년 했고 그쵸? 이제 6년 차네. 자리를 잘 잡았는지 참 잘한 거죠. 지금까지 운영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포우드는 지금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기타가 15만 9천 원에서 가장 비싼 기타가 한 160만 원 정도 선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로 보자면 네, 콜트 정도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좀 촘촘하게 다양한 뭐 G라인, 뭐 메이드 인 코리아의 뭐 K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뭐 I라인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분할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그런 형태와 가격대의 기타들을 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고포우드에 대해서 한번 개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포우드 사이트에 들어와 봤습니다. 고포우드는 혁신적인 기술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기타를 만들겠다 이런 일념으로 네, 2014년도부터 열심히 네, 그런 다양한 신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자 고포우드가 뭐냐면은 고페르라고 해요. 고페르우드라고 고페르. 해서 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한 나무가 그거래요. 고포우드요. 베네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고포우드를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색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담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십자가도 있고 네. 근데 뭐 십자가가 이제 뭐 I 시리즈 같은 경우에 또 십자가도 없고 해서 요 십자가의 종교색 같은 게 싫으신 분들을 위한 또 모델들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을 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기독교 브랜드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냥 의미부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필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고퍼우드에서 재미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운드 필러. 네, 사운드 필러가 이 필러가 이제 우리 그 맞는 그 주사 맞는 필러 채워주는 게 필러가 아니고 필러라고 해서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건데 그래서 기타의 상판과 이제 후판에 이렇게 괴놓는 이렇게 버팀목처럼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는 아래 거예요. 위로. 아래 위로 이렇게 딱 꽂아놓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은 스피커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딱 울림을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나무 요거는 지금 이제 재질이 그냥 합성수지 재질인데 애초에 그 핀 자체가 메이플도 있고요. 뭐 마호가니도 있고 뭐 월넛도 있고 브라스 재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사운드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울림의 약간 그 정체성을 살짝 바꿔주는 그래서 사운드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더 좋아지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사운드를 약간 좀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약간의 특성을 부여해준다. 변화시켜준다. 그래서, 살짝 변화시킨다. 약간의 무슨 뭐 EQ 프리셋 하나씩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걸 다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요거 기본만 제공을 해주고 그 이 필러 세트를 따로 또 구매를 하시면은 요게 사운드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고 해요. 저희도 오늘 이 첫 시간에 이게 필러가 원래 뭐 제공이 되는 게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종류별로 요 기본 형태를 그냥 꽂았을 때 어느 정도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고 요 사운드 필러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뭐 블라인드 테스트라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히 뭔가 막 혁신적이고 막 기술적으로 뭐 엄청 막 내세우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고포드의 하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네요. 네, 그런 기술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고포우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사운드 필러 이외에도 뭐 로스티드 우드 같은 그런 또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로스티드면 이렇게 구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뭐 맨날 토레파이드 같은 네, 토레파이드 뭐 로스티드 메이플 뭐 이제 뭐 하도 많이 하고 베이크드 로스티드, 맞아. 토레파이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살짝 이게 그 야마에서는 AR 시스템이 있겠고요. 맞아요. 네. 에이징을 하기 위한 네, 에이징을 해서 숙성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선호회처럼. 네, 그렇습니다. 숙성을 딱 시켜 주는. 좋아요. 눈이 반짝거렸어, 방금.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고퍼우드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5시간 동안 연속으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이번에 하는 라인들은 전부 다 날쿠스틱들 앰프 장치가 없고요. 그리고 요게 G230C부터 시작을 해서 230MC, 그리고 210MC, 그 다음에 G330C, 그 다음에 G330C AK, 아카시아 코아 요렇게 모델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G시리즈의 G는 그냥 고퍼우드의 그 G를 따온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좀 추가적인 새롭게 런칭한 게 I 시리즈가 있는데 I 시리즈는 조금 뭐 이런 십자가도 없고 조금 더 저음 부스팅을 위해서 조금 만들어낸 라인이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ade in Korea로 나온 K 라인이 또 있습니다. K 시리즈가. 그래서 오늘은 G 시리즈 위주로 리뷰를 해볼 거고요. 뒤에 붙는 숫자는 숫자에 따라서 이제 뭐 30이 붙으면은 이제 뭐 그랜드 오디토리움이고 그 다음에 10이 붙으면은 이제 OM 바디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 넘버링은 200이 되면은 탑솔. 그리고 300으로 가면은 이제 탑솔인데 축구판이 로즈우드. 그리고 400에서 600은 탑백솔. 그리고 700은 올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단위가 그거네요. 네, 넘버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그 목재가 C는 그럼 컷어웨이겠네. 네, 그렇죠. C는 컷어웨이. 그래서 G 시리즈의 탑솔 그리고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모델명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스펙을 바로 살펴볼게요. G230C 정가 361,500원, 20% 할인이니까 289,000원. 탑솔, 입문용 탑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5cm, 무게는 1.77kg. 가볍네요. 네, 두께는 109mm. 구프레티트는 76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베네치안 쿼드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베네치안 쿼드웨이 저렇게 쿼드웨이가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 네. 그리고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솔이죠. 그 다음에 축구판에는 아프리칸 샤펠레 모델입니다. 아프리칸 샤펠레. 요게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게 230MC거든요. 여기 올 마호가니 모델이라서 마호가니 M을 갖고 왔는데 여기도 보면 아프리칸 샤펠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 샤펠레인 거예요. 230 그 MC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샤펠레를 이제 뭐 마호가니의
이제 뭐 하위 수정이라고 하니까 뭐 대체목이라기보다는 사실 하위 수정이니까 뭐 마호가니로 이제 통칭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상은 아프리칸 샤펠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피니쉬는 매트 피니쉬,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유쉐임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14대1 기어비의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뭐 기어비가 높지는 않아요. 네, 본넛에 44.5mm 너트,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이게 원래 퍼프로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라인, 이번에 입고되는 물량들부터 로즈우드로 다시 스펙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이고요. 그리고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입니다. 자, 그러면 입문용 탑솔 289,000원짜리 기타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새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사운드 듣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잡히나요? 안에 동그란 거? 네, 안쪽에 보시면 요거 이제 괴는 거 아까 그 필러를 필러? 필러요? 필러입니다. 필러요. P-I-L-L-A-R 아, 필러. 필러. 네, 필러를 넣는 이제 그 위치가 딱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군요. 까만 동그라미가 딱 보이네요. 네, 위에 아마 이게 딱 되는 곳이 있겠죠. 네, 거기에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네. 먼저 들려드릴게요. 배음이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굉장히 그냥 맞아 하이가 있는데 이렇게 튀지 않는 거 보고 네, 뭐 배음이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흐트러지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 풍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기본기가 건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심플하죠. 치는 사람마다 사운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네 맞아요. 네. 자 이게 사운드 들어본 거 지금 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필러를 장착을 하고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그 필러 좀 끼우고 올게요. 네.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까지 마저 듣고 얘기하도록 하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명수 생각은? 직접 쳐본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그 뭐냐 베이스 영역을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울림이 좀 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들려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근데 뭐랄까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따로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이제 번들이니까. 이게 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왜 그 스네어나 킥에다가 테이핑 딱 해가지고 그렇지. 약간 그 부밍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살짝 톤 자체를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사실 그 하이대역이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는데 저음 쪽을 깔끔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맞아요. 로우컷을 해주는 느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관계자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까 우리 팀장이 모셨다 가셨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 플라스틱 재질보다 목재 재질이 좀 더 티가 많이 나고 그리고 브라스 재질이 하이 쪽이 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로우컷 느낌이라면 브라스 재질은 살짝 이렇게 여기서 브라스가 넣었을 때 가장 좀 그 사운드가 변하는 양상을 좀 크게 느낄 수 있다. 궁금하다. 근데 기본으로 제공하진 않으니까 이건 저희가 나중에 특별편을 만들어가지고 필러 목재 비교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게 상위 모델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티가 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양이 좋아지면 기타 소리도 좋아지니까 디테일이 조금 들리게 되니까 더 사니까. 또. 그래서 실제로 레코딩을 할 때에는 필러를 끼우는 걸 좀 선호하고 그냥 연습을 할 때는 필러를 빼서 치는 게 조금 더 몸에 전달되는 울림이 좋으니까 울림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깔끔한 사운드가 필요할 땐 필러가 들어가면 좋고 근데 이제 목재에 따라서 디테일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건 저희가 나중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즈 하시는 분들 여기 추 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네 개 울림을 잡아주는 거라면 이거는 바디의 울림을 좀 잡아주는 네, 느낌이 그쵸. 아닌가? 쓸데없는 느낌을 싹 잡아주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아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현혹되지 않잖아요. 그거 는다고 막 사운드 막 얼마나 바뀌겠어. 표정 봐. 바뀌네. 진짜 실제로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도 많이 자잘한 것들을 맞아요. 해보니까 미신적인 게 워낙에 많고 그냥 기분에 서는 차이가 뭐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음에서의 우리 사운드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아까 건우가 이제 파형 비교를 해봤을 때 볼륨도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필러를 뺀 쪽이 조금 더 사운드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저음이 커트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는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네. 요거는 필러를 저희는 뺀 버전을 기본으로 갈게요. 네. 오늘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필러 체크만 하는 거고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필러가 없는 버전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올게요. 뿅. 아우 시계도 치네. 네, 소나기 내린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냥 정말 깔끔한 사운드. 네, 깔끔하죠. 소나기가 되게 빗방울 굵게 툭툭툭 떨어지는 느낌 잘 들어왔습니다. 영업시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번적 탑설 이걸 한 줄평으로 찍을까?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업계에서는 네, 나도도 알아서 잘 팔리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나 라는 게 사실은 그 사운드라던가 어떤 이제 외관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뭐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온실 속에서 키우지 않아도 잘 자라지 않나 라고 해서 야생화 같은 브랜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같은 브랜드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자라야지 이제 방주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시계 자라야지. 시계 자라야지. 그래야지 뭐 그 막 다 태우고 댕기지 그거. 다 태우기요. 되게 사운드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그 입문용 탑솔이라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타겟팅이라든가 그런 사운드의 목적성도 되게 명확하고요. 그래서 저는
알기 쉬운 친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친해지기 쉽고 알기 쉽고 딱 그냥 딱 보면은 정말 그냥 괜찮은 친구들. 아하. 친해지기 쉬운 친구들. 네, 몇 대 몇? 8.0, 8.5.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브랜드 첫 시작이기 때문에 또 살짝 조심스러운 것도 좀 있죠. 네, 8.5, 8.0, 8.5로 무난한 점수를 받았고요. 자, 230C에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친해졌으니까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두 번째 만남부터 이제 저희가 좀 쭉쭉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올 마호가니예요. 그래서 마호가니로만 또 이루어진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사운드가 심플하고 그런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쫄깃한 느낌이 굉장히 특징적인 지금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올마오가니 올샤펠레로 가게 되면 여기서 약간 목가적이거나 바삭한 사운드로 가게 될 확률이 네, 좀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고포워드에서는 케어를 했을지 다음 시간에 230MC로 계속해서 고포워드 시리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